뭐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죠. 아, 플레이 할 거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그걸 사가지고 직접 그 CD로 플레이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그거를 밀봉을 사서 밀봉을 뜯은 다음에 플레이한다.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자, 이거 아무래도 한 명 빼야겠다. 안 되겠다. 자, 이거는 카인을 잠깐 리더로 바꾼 다음에 아크를 뺍시다. 그래, 아크를 빼고 요 상태로 다니면은 이렇게 막 두 필드 움직여야 되는 두 칸 움직여야 되는 일이 없어지니까 이 상태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왔다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안 뜨니? 이것도 그 뭔가 이런 게임의 풀탐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건 것 같아요. 이 운빨 천사의 기도 3층 저 반대편에 보인다. 그래, 저로 가자. 자, 여기서 가만히 한 대 그냥 때리고 가만히 있고 요 상태에서 이레이젤로 지워버린 다음에 갑시다. 아, 그죠. F12를 누르면은 그냥 이런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죠. 아예 그냥 고민이 필요 없어져 버리죠. 자, 이 친구 지워버리고 아, 마나 없는데? 마나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 튕기면 멘탈 나가는 그 게임. 아, 그죠. 뭐 튕기면 짜증나죠, 많이. 단념하기. 와, 이 필드 참 제일 마지막 필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빡시다. 그 구성이라던가 몬스터가. 자, 일단 약초도 이제 슬슬 다 달아가고 있는데 호박씨가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여기 없고 5층까지 일단 어찌 왔는데 어떻게 보면 5층 밖에 못 왔네. 어떻게 보면은 5층 밖에 아직 못 온 거라서 한참 걸리겠네. 제가 보기엔 바벨탑 같은 요런 좀 이벤트성이 강한 그런 곳은 한 20층은 될 것 같은데 20층까지 언제 가야 되지 이거? 네, 온천이요? 네, 그죠? 네, 제가 생각한 것도 약간 좀 중반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최후반이네요. 지금 해보니까 최후반에 두 번이 다 나왔나봐요. 아, 튕길 확률. 네, 그죠? 튕길 때도 있죠. 네, 제가 보기에도 여기는 20층일 것 같습니다. 딱 느낌이 이 탑은 20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나르실리온이요? 아, 나르실리온은 뭐 그냥 재밌죠. 예, 그건 재밌죠. 나르실리온은 정말 재밌는 작품이죠. 스토리도 좋고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재밌다고 느꼈어요. 대신 그 밸런스만 좀 그 마지막 최종 보스를 못 잡는다던가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뭐 필하나? 자, 일단 7층까지 어찌어찌 올라왔습니다. 7층이고요. 여기 바벨탑인가요? 네, 바벨탑입니다. 아, 비싸서 못했어요? 그렇구나. 자, 8층까지. 좋아. 이런 대각선을 갔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두 대를 맞았네. 자, 여기도 필드 괜찮네. 괜찮은 필드가 많이 든다. 자, 허브티 요 친구 없애버리고 지워버린 다음에 갑시다. 7 뒤의 이야기 아님. 네, 그리고 또 레이디안 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 레이디안 전 이야기이기도 하죠. 호박씨가 들어있다. 우리나라 게임도 은근히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뭐 창세이전이라던가 아, 네, 골드플래시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여기서 일로 올라가고 11층 일단. 11층. 네, 국산 게임의 자존심 창세이전. 솔직히 그 손놀이사가 창세이전, 그니까 소프트맥스의 라이벌이긴 한데 좀 퀄리티라던가 게임성 요런 거를 볼 때는 좀 요 멋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교하긴 좀 그렇죠. 엔딩 멀었나요? 네,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좀 꽤 걸리네요. 예상보다 훨씬 더 걸리네요. 자, 이 친구도 지워버리고. 소맥 망했던데요. 네, 그죠. 창세기전 퍼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이 친구 또 지워야겠네. 네, 그죠. 이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잔이 이름 바뀐 회사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13층까지 일단 왔고요. 13층.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이런데. 이런데로 들어가고 14층 좋습니다. 자, 달의 물방울. 소맥에서 치맥으로. 좋네요. 그거 좋은데. 소맥에서 치맥으로. 네, 내일은 희맘에 해야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오늘까지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진행 상태랑, 그 다음에 이것저것 문제를 볼 때, 네, 오늘 빠른, 그 좀, 쾌속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도 못할 것 같고, 앱에? 자, 일단 16층까지 왔습니다. 반대편에 있긴 한데 너무 몹이 많다. 너무 몹이 많다. 네, 노가다라던가 이것저것. 소맥 온라인 게임으로 갈아탄 게 너무 컸음. 으흠. 그나마 좀 테일즈 위버라던가 그런 걸 좀 운영을 잘했었더라면은 그나마 좀 나았겠죠. 16. 여기 좋다. 17. 자, 진짜로 20층인 것 같은데 이거? 한 18층 정도에서 끝나길 바랬는데 진짜로 20층까지 가야겠다, 보니까. 자, 일단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필살의 활 이거 지워버리고 만화 60 남아있네 이제. 자, 현재 시간 12시 넘었기 때문에 업버튼 리셋했으니까 업버튼 한 번씩만 새로 다시 한번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신에게 닿기 위해 쌓은 층. 아, 22층? 진짜요? 덕이네 그럼. 자, 뭘 쓰는 걸까 쟤네. 일단은 여기 저쪽, 저게 문인가? 저게 문인가? 주잔을 모바일로 만들어야 함. 네, 그래야지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공식 카페도 열려있고 카드도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 나올 거예요. 자, 15층, 16층. 잠깐만, 이상하다? 나 왜 16층이 됐지? 방금 하나 내려왔다. 아, 이럴수가. 역시 이거 그냥 채팅창 보면서 생각없이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가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지. 아, 젠장. 한층 내려왔네요. 자, 17층이었는데 아, 한층 내려왔어.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만. 자, 16층에서 17층으로 일단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6. 이 몹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몹을 상대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자, 16에서 안되고 여기서도 안되고 여기서는 애매하다. 자, 반대편이죠. 이거 갈 수 있겠다. 일단 4마리 5마리인가? 미스났어? 이럴수가. 이럴 거였으면 만화 안 쓰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네, 나르실리온이 실 이후 이야기였구나. 그래,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레이디안의 이후 이야기인 건, 이전 이야기인 건 확실하죠. 도대체 F12 누르면 어찌 돼요? 그걸 누르면은 맵에 몬스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나와요. 좋습니다. 이렇게 미스가 안 나야지. 아, 슈엔카 HP.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보셨네. 슈엔카를 회복해주고. 네, 파텍3는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가냐. 그죠? 예,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텍3도 좋아하긴 하는데, 예, 솔직히 인기가 없고, 좀, 노잼이란 평가가, 와, 세다, 이거. 거의 다 시끄럽다. 세기도 하고 시끄럽다. 치트치곤 참 쉽네요. 치트는 아닐 거예요. 예, 치트는 말 그대로 약간의 그 히든 코드 같은 걸 입력해서 그걸로 인해서 게임을 쉽게 하라고 제작자가 히든 요소로 넣어놓은 거고, F11, F12 2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사의 터보 부스트 모드 있잖아요. F8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써먹어가면서 진행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거 같아요.
자, 일단 17 다시 왔고요. 아, 원래 18이었어야 되는데. 자, 오박씨가 들어있다. 어, 저 반대편인가? 자, 한 마리만 어떻게 잘 넘기면 가겠는데, 이 한 마리가 문제지. 일단 여기서 이 친구부터 잡자. 자, 카인 HP가 90. 아직까진 괜찮고. 아, 콩 까야 하는데. 아, 야야야, 죽었다, 죽었어. 자, 다시 한번 약초. 자, 약초를 각각 다섯 개씩 매겨야겠다. 아, HP가 너무 잘 단다. 이 궁극의 옷을 다 막 99짜리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딜 들어온 양 자체가 너무나 아프다. 자, 만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약초는 다 썼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쏘면은 안 되는데 이 위치가 좀 애매하네. F12 눌러요. 아직 그거 있어요, 호박씨. 아직 호박씨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호박씨 하나 먹이고. 아, 드디어 이제 호박씨를 건드리게 됐구나. 약초까지만 쓰고 싶었는데. 달의 물방울. 일단 18층에서 안 끝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20층인가 보다. 근데 아까 22층이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불안하네요. 여기 가깝다. 여기 좋다. 자, 19층. 와, 되게 애매하게 끝난다. 19층이네. 시에라. 보지마. 내가 결판을 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난 오늘까지 버텨온 거야. 시에라. 그런 몸이 돼서까지 날 죽이고 싶은 거냐? 누나도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미운 거야? 난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했다고! 그런데... 맞아, 난 나쁘지 않아. 녀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원수를 갚았을 뿐이야! 내가 옳은 거지? 틀리지 않은 거지? 그래, 틀리지 않았어. 난 나쁘지 않아. 그러니 파괴해도 돼! 닥쳐! 디언, 역시 우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자, 제가 아까 잠깐 대사를 한번 그냥 쓱 넘겼는데, 아까 시엘라가 설명할 때 디언은 내 동생이다 요런 말을 한번 했었죠? 우리들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마 죽지 않았을 거야. 우리들만 없었다면. 아주 훌륭한 방해물이고, 이제 와서 누나를 부추겨 날 죽이게 할 정도라면 어째서 그때 아버지가 그대들을 죽이지 않았지? 결국 아버지가 제일 나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들 비참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어. 우리들은 토끼처럼 내몰렸고, 어머니는 살해당했어. 어머니는 인간이었는데도 말이야! 디언, 그렇지 않아. 아무도 나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될 숙명을 안고 태어난 거야. 그뿐이야. 자, 돌아가자. 나와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못해. 난 복수할 거야. 나한테서 모든 걸 앗아간 세상한테 복수하고 말 거야! 무서워겠어. 모든 게 사라지면 되는 거야! 장별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됐지? 너희들도 상대해줘야겠지. 지루했겠지, 누나 얘기. 나도 지긋지긋했거든. 레오넬드! 쓸데없는 짓 하지마! 이 싸움에 참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도망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 싸워서 앞으로 가라고 있는 건. 야, 병원인데. 그래도 도망가야겠다면 그걸 내게 빌려주길 바란다. 칼을 달라고? 내가 저 떼쓰는 아이의 입을 막을 때까지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레오날드. 멋있는 척하지 마. 너 혹시 그런 게 취미냐? 일단 여길 끝내놓고 천천히 듣도록 할까? 다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말이야. 카인이 한 통 내는 걸로 하고. 그럼 에리는? 나 이거 참 알았어. 살아서 돌아간다면 뭐든 사지. 그런데 아미는 뭐가 먹고 싶지? 해바라기 씨? 시끄러. 이번엔 아까처럼은 안 될 걸. 자, 노스님. 여기서 끝내주도록 하지. 지금이야말로 예언이 성취될 때. 아버지, 역시 이래야만 하는 거야, 메디. 애초에 아미는 뭘까요? 아미는 햄스터인가? 자, 일단은 출격을 주요 멤버들로. 와, 레벨 많이 올랐다. 직업 좀 볼까? 직업 다 마스터 됐네. 와, 이거 빨리 마을가 전직해야겠다. 빨리 전직을 해야겠네. 요번 거 다 마스터했네. 얼마나 몬스터를 쳐 죽였길래 이렇게 다 올랐어 벌써.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크가 앞에 있는 게 낫겠죠? 뭐야? 나는 저 메디는 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메디도 싸우는 거구나. 난 메디는 폼인 줄 알았어. 그게 바로 메디폼이죠. 자, 어쨌든 호박씨 맥이고, 메디는 그냥 옆에만 있고 3대1의 전투인 줄 알았는데 2대3이네요 자, 하나 채워주고 그 다음에 붙어서 이제 뚜까 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디언부터 잡자. 디언을 먼저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메디는 일단 법사니까 여기서, 네, 메딕. 자, 여기서 스킬. 근데 스킬 진짜 쓸만한 게 없어. 자, 파워 슬래시 도박. 오케이, 도박 성공. 50%의 확률로 미스가 날지 아니면 크리티컬이 뜰지 결정하는 그런 스킬인데. 맞아. 그리고 카인의 사면살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써볼라 했는데 만화가 없네. 훔치기로. 아이템이구나. SP를 뺏는 건 아니구나. 그럼 그냥 평타 쳐야겠네? 네, 오라 메디. 빨리 전직하고 싶다. 이 경험치를 여기서 쓸데없이 쓰니까 전직을 빨리 하고 싶네요. 네, 지금 그 전직 쪽에서는 노가다가 안 돼 있어요. 노가다를 물론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딸려요. 만화 아이템 없나요? 네, 없어요. 아마 고급템밖에 없을 거예요. 감자를 다 써가지고. 미스. 자, 일단 만화 채우는 템이 지금 뭐 있나 볼까요? 소마의 꽃 있나나? 소마. 여기 하나 있구나. 소마의 꽃 하나 있네요. 근데 이거 쓰기 되게 아까운데 써도 될라나? 써도 되겠지? 될 거야. 쓰자. 혹시라도 뭐 남은 이벤트 때 써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죠, 설마? 이미 한번 했으니까. 자, 여기서 사면사. 잡았네? 역시 법사들은 체력이 딸려. 네, 그죠. 비밀 도구점을 열어야 그 각종 희귀템들을 다 팔텐데. 자, 이 고막 파괴 스킬. 저 스킬만 유독 시끄러. 자, 다시 한번 쓰고. 지금 템이 사기라서 그래요. 원래 2단계에서 막 99짜리 쓰고 그럴만한 상태가 아닌데. 자, 여러분들, 제가 대신 죄송,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 게임상의 그 효과음이라던가 부금이 약간 좀 설정이 좀 엉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라서 겁나 시끄럽죠. 자, 어쨌든 뭔 말 했었지? 맞아. 지금 단계에서 막 최종템 끼고 그럴 단계 아닌데
지금 무기가 다 최종템이라서 그래서 지금 겁나 세요. 그래서 좀만 더 가다 보면 아마 그 밸런스가 맞춰질 거고 아직까지는 밸런스가 좀 아우. 야 이거 저 쓸 때마다 소리 줄여야 되나? 더럽게 크네 진짜. 자 다시 호박씨 거기다 딜 양이 장난 아니네. 오히려 디언보다 메디가 센 것 같아 해보니까. 자 저 또 뜨기 전에 죽입시다. 자 저 마법이 또 뜨기 전에 요번 턴에 죽이면 돼. 자 이연격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자 크리티컬 좋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면사 이걸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닌가? 아직도 살아있네? 피통이 디언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얘가. 이연격 됐다 오케이. 메디가 보스 아님 보스 맞아요. 이놈! 레오!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자기 힘으로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뿐이지 자포자기한 자가 이길 수는 없는 거야! 뭐야 칼을 빼들었다가 다시 넣은 건가? 왜 안 죽이지? 너희 오누이가 봐왔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난 잘 몰라. 하지만 그건 과거에 불과해. 그렇다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잖아. 증오와 절망 그 밖엔 아무것도 없어. 사라지질 않아. 이 손에서 나는 피냄새가 사라지질 않는다고! 역시 우리들한테 이제 남은 건 없어. 피투성이 죄투성이야.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어. 그 생명만 있으면 바라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야 완전 1990년대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 길을 잃는다 해도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건 바로 전진. 레오날드 전진은 죄와 상처의 부분이지만 넌 생명이 남아있어. 지금은 그걸로 충분하잖아. 도망치는 건 언제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자 디언이 있는 곳으로 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싸움이야. 디처는 우리한테 맡기면 돼. 디아! 누나! 난! 이런 것도 극적이고 좋은데? 네, 내 놈은? 어떻게 살아있느냐는 표정이라고. 난 불사신이거든. 너희들 모두를 지옥으로 보낼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바비스톤! 가로챈 녀석이 바로 이놈이었군! 이놈 어쩔 셈이냐!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살아 돌아오면 어쩌고 저쩌고 짓거렸지! 그래서 살아 돌아왔지. 원하던 대로 말이야. 용서치 않겠어. 니놈을 용서치 않아. 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거미.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한 가지 좋은 걸 알려주지. 내가 아주 소중히 지니고 있던 그 겉말인데 그건 보잘것없는 가짜야. 내 아버지의 혼 따위는 깃들어 있지 않다고. 뭐라고? 내 아버지가 죽던 순간에 가지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칼을 조금 세공한 것뿐이지. 그런 줄도 모르고 6년간이나 오누이가 서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니놈! 이제 그 흉측한 목소리를 거두시지! 아주 불쾌하다! 그러게 흉측한 목소리.
또 짓거리는군. 너희들 자신의 처지를 알기나 하는 거냐? 거기 꼬맹이는 소막에 불과하지. 앞으로 다들 이렇게 되는 거야. 메디, 언제까지 그런 너저분한 골동품에 매달려 있을 테냐? 너도 나와 마찬가지야.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마도사 도어스의 딸이라고. 도어스 따윈, 80년 전의 화석이야. 보여주겠어, 현실을. 싫어! 그만둬! 그만둬! 이것도 저 검과 마찬가지지.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쓸모없는 물건이야. 자, 잘 봐라. 어우. 아버지. 말했지. 넌 도스의 딸이 아니야. 나와 같이 묵시록 성취를 위해 만들어진 병사지. 오. 그 감정, 그 기억도 모두. 그만둬. 이런 거 싫어.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메디, 넌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둘이서 모든 걸 지배해볼 생각이 없어. 우리들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역시 항상 악역 중에서 요런 애가 있죠. 모든 생명의 정점에서는 존재로 우리 둘은 태어난 거야. 난 지금부터 만물을 초월하게 된다. 보고 있는 게 좋을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건가? 아까 역시 얼마 전에 나였다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지. 여기서 만약에 으악 하면서 죽었으면 그것도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난 목이라도 자르지 않는 죽질 않는. 그럼 목을 자르면 되겠네. 아, 정말 아깝겠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말이야. 설마. 눈은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이게 바로 궁극의 힘이다. 그렇죠. 죽이는 방법도. 역시 초밥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느낌이 팍팍 오네. 죽이는 방법도 막 가르쳐주고 친절하네. 이게 뭐지? 이렇게 큰 힘이 있었단 말이야? 자, 기대되는 시간이다. 싸우네? 전투를 하네? 이벤트만 보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채팅창에 나왔는데 약간 그렇죠. 사원의 구슬 조각을 다 모아서 그거의 힘을 개방한 요런 느낌? 그냥 평범하네. 그냥 평범 무난하네. 자, 뭐 앞에 와서 때리면 죽었지? 92.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 쓰면 되겠지. 잘못 썼다. 괜찮아. 턴은 많어. 네, 카인. 카인이 세죠? 예, 네, 세죠. 근데 제가 노가다를 많이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쓸만해요. 고기 방패 아크. 그죠. 예전 같았으면은 튕김 때문에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머스타드 소스를 뒤집어 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먹다 흘린 거예요. 자, 파워 슬래시. 오케이, 잘 들어왔다. 약간 도박을 한번, 50%의 도박을 한번 걸어봤는데 잘 들어왔네. 어째서지? 어째서 이렇게 아픈 거냐고. 이러다가 죽겠어. 역시 그걸 알 수밖에 없겠는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것보단 낫겠지. 이때 그냥 목을 베어버리면 되겠다. 큰일 났어.
이 녀석도 뭔가를 하려나 봐.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예지의 힘이여. 지금이야말로 그 힘을 돌려다오. 자, 바벨스톤, 나한테 좀 더 힘을 다오. 바벨스톤이 끌어당기고 있어. 아이자, 어떻게 다 도망가나. 연기 잘하네. 시끄러. 뭐지? 잠깐만. 뭐가 일하는 거지? 아주 잠깐 동안 굉장한 힘을 느꼈는데.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하지만 뭐지? 이 칙칙한 느낌이. 아까부터 울렁거림이 멈추질 않아. 쓸데없는 걱정 아니야? 봐. 녀석도 저 지경인데. 아니. 어? 느껴져. 느껴진다. 이게 바로 그 힘이로군. 이럴 수가. 전혀 마법을 사용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난 초월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치 손발이 움직이듯이. 아주 간단한 거였어. 이런 것쯤. 축하한다. 너희들이 제1호다. 다시 태어난 나의 희생물로서 말이다. 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메디, 너희들은 도망가. 일단 물러가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대로 싸워봤자 전멸할 뿐이야. 여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건 무리야. 이런 건 아니야. 이 세상을 증오한다고 해도 난 저런 녀석이 멋대로 굴게 놔두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었어. 받아라! 따뜻하겠다.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막고 있을 테니까 어서 도망가. 메디 위험해. 어우, 역해를 죽이다니. 메디. 반항적인 것도 애교 중에 하나지. 난 불안해하니까 불안해지면 안 된다. 하지만 잠시 거기서 얌전히 있거라. 말려들지 않도록 말이야. 난 꼼짝도 안 했어. 그저 한번 흔들고 봤을 뿐 이렇게 됐다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좋았어. 최고야. 그만 대자.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직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사라진 거지? 젠장! 아직 힘을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런가? 오. 용서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용서 못해. 아미? 모두를 다치게 하는 일은 용서 못해! 그냥 쥐가 아니었던 거죠? 뭐냐 너? 어째서 내 힘이 통하지 않는 거지? 넌 대체 누구냐? 아니, 모른다! 하지만 이게 내 본래의 힘이다! 드디어 사람 됐네.
자, 아미가 이렇게 인간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천사. 제법인걸. 그런 허세에 넘어갈 줄 아느냐? 에, 그죠. 쥐가 귀엽죠. 맞아요. 안돼! 만의 흐름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탑이 실체를 지키지 못하게 됐어. 도망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야?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에린, 전이 주문을. 안돼! 이런 곳에서 공간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힘이 빠지고 있어. 살려줘. 살려줘. 딜도를 맞아서 힘이 빠진다. 어, 사라진 건가? 탑이 실체를 잃겠어. 증발시켜 버린 건가 아예? 날자. 날제. 어? 괜찮아. 내가 모두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보호할 테니까 어서 이쪽으로. 아, 역시 쥐떼가 더 귀여운 것 같아. 난다요. 고래가 난다요. 어, 근데 시엘라랑 디언 안 될 것 같아나? 서둘러 시엘라! 아, 있구나. 어, 구석에 있었구나. 우리들은 잠깐만 가.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포기하지 마 시엘라. 어, 설마 레오가. 이봐, 레오! 이대로. 걱정하지 마, 난 우린 죽지 않아. 괜찮아. 레오 돌아와. 진 죽을 거야. 괜찮아. 오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반드시 괜찮을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에린이 안 따라갔네 이번엔. 나 죽여봐. 아, 여자한테 올려서. 그죠? 네, 레오가 시엘라를 되게 신경 쓰고 있죠. 굉장히. 이거 무사한 것 같구만. 이봐, 모두들 있는 거야? 답은 아주 말끔히 사라졌어. 레오는? 시엔카 언니, 오빠는 괜찮아. 오빠가 약속을 어길 리 없어. 그치? 너무 믿는데. 너무. 그래, 맞아. 그 녀석이라면 걱정 없어. 그보다도 아미 너 굉장한데. 어째서 지금까지 숨기고. 이봐, 괜찮아? 어? 아, 돌아오는구나 다시. 괜찮아. 갑자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피곤해졌을 뿐이야. 이게 더 귀여워. 아미! 이봐, 그런 엉터리 장난은 집어치워! 숨은 쉬고 있어. 하지만 상당히 소모한 모양이야. 이대로 있다간 위험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나? 이봐, 사라질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천사. 뭐? 천사의 본질은 빛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 그 근원인 빛의 힘을 다 써버리면 약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천사라고? 그런 장난은 나중에 해! 이봐, 회복 주문을. 약초라도 좋으니까 어서! 안 돼. 아마도 인간의 주문이나 약은 효과가 없을 거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얘가 천사라는 것도 확실치는 않잖아! 그러게요, 시엔카는 어디서 저런 정보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상담해보자. 박사님한테! 가 박사님한테 상담해보자! 박사님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좋아! 그럼 어서 돌아가자! 아, 돋보기로 햇빛 쬐어주면 되겠네? 그럼 뜨겁기만 할 것 같은데? 리얼 바빌로니카요. 여기까지 모두가 묵시록에 있는 예언대로
중요한 건 앞으로. 과연 예언을 초월할 수 있을런지. 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물음표지만 목소리 때문에 다 알죠. 이젠 되돌릴 수 없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까. 역시나 항상 이런 게 있지. 항상 최종 보스가 누군 줄 알았는데. 이봐요 아저씨! 그 아저씨 있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녀석이 흑막이었다 이런 거. 아 왜들 그러나 시끄럽게. 빨리 빨리 좀 봐줘요. 아미가 아미 녀석이. 이런 좀 진정하게. 아달라니 아미는 어디 있어? 아 그렇지 이봐 아미는 어떻게 됐어? 분명히 메디가. 메디 언니 아미를 빨리. 아 버리고 엄마 버리고 왔다니. 이봐 왜 그래? 아미는 없어. 아무도. 뭐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엉터리 짜다니 계속되는 거지. 어 편지다. 이건 카인 왜 그래? 편지가 놓여있어. 이건 읽어봐. 어디? 아크피크의 지하 호수로.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환자한테 환자 맡겼네. 그러고 보니 그곳은 메디가 아크랑 아미와 함께 갇혀있던 장소야. 그곳으로 오라는 건가? 그런데 어째서 아미를 그런 곳에. 일단 가보자. 이럴 시간이 없다고. 이럴 시간이 없어. 자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어쨌든 간에 적의 최종 보스, 그러니까 적의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보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스를 뒤에서 조정하던 그런 쫄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나라의 사태랑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출발 전에 전직부터 좀 하고 갑시다.